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 메뉴를 보면요. 정기분 재무제표 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는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처음 구입했을 때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전 연도에도 회계 처리는 계속 했을 거고, 예, 보고서는 만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전 연도, 즉 정기라고 하는데요. 정기의 그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단기에 계속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기에 쓰고 남은 현금이 있다면 그걸 이율 받아서 단기에 쓰게 되고, 정기에 쓰고 남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러한 잔액들이 있다면 단기에 이율 받아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식 보고서를 만들 때 비교식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분 자료와 단기분 자료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한 계속 사업자는 정기분 거래한 그 보고서를 정기분에 작년에 정기에 작업한 그 보고서를 갖다 놓고 그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거래 자료로 입력해야 됩니다. 신규로 개업을 한 사업자는 이 정기분 재무제표 등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요, 계속 사업자이고 정기에도 사업을 한 그런 사업자입니다. 그런 사업자가 정기에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정기분 그 재무제표 등에 해당되는 거래 사항을 정기분 재무상태표부터 해서 정기분 인여금처분 계산서까지, 그리고 정기에 거래한 그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거래처별 초기이율에다가 자료를 넣어야 됩니다. 정기분 자료를 최초로 한번 넣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결산을 하고 마감을 할 경우 해당되는 자료가 단기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인여금처분계산서, 재조원가 명세서 등이 자동으로 마감을 하면 다음 연도 넘어갈 때이 정기분 재무제표 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요, 정기에 작성한 재무상태표를 갖다 놓고 입력을 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을 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정기분 자료를 넣으실 때요, 그 보고서 갖다 놓고 입력하실 때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제일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분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두 개는 순서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명세서를 먼저 넣고 손익계산서 넣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인여금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율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을 하면요.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자료가 정기분 원가명세서하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료가 정기분 원가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로 똑같은 항목일 경우 데이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관련해서 교재 이론 하나 더하기라는 게 뒷장에 보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산 부채 자본을 입력하는 보고서죠. 그래서 그 재고자산 쪽에 쓰고 남은 재료, 그 다음에 만들다가 남은 제공품이 있다면 이세 개의 자료를 재고자산 밑에다가 재무상태표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내용이 재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에 자동으로 입력은 한 번밖에 하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항목일 경우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즉, 팔고 남은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기말 제품란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쓰고 남은 재료는 재조원가 명세서에 기말 온재료, 재고액 자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들다가 남은 제공품은 재조원가 명세서에 기말 제공품란에 들어갑니다.
한 번만 입력하면, 재무 상태표 한 번만 넣으면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프로그램의 특성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입력할 때그 메뉴에 있는 순서대로 입력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자료가 완성된다면 그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 메뉴로 보면 이렇게 이제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정기분 온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 이렇게 온가명세서는 우리가 제조업이므로 제조온가명세서입니다. 제조온가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를 넣고요. 이거 순서는 이거 두 개는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정기분 이익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뜻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넣어보도록 하고요.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을 하면 이 내용이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온가명세서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서 반영될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계정, 자산, 부채, 자본 항상 이월돼서 넘어가는 건데 그 계정 맨 위에 정기이율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 시에 보고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그 재무상태표 비교식으로 정기하고 당기 거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정기분에 해당되는 자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해가면서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어가면서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해당되는 자료가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입력해라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수정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냅니다. 또는 입력이 안된건 추가로 더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교재 문제 보십시오. 다음은 주식회사 우정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해당 메뉴 입력하시오. 회사를 우정으로 놓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정으로 해놨습니다. 자료를 넣으실 때 지금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정 과목만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만. 좌측에 자산 계정 과목을 넣고요. 우측에 부채하고 자본 계정 과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해당되는 항목에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란에 현금 코드 알면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코드가 101번이거든요. 그럼 101 이렇게. 그리고 금액란에다가 금액을 넣으면 되는데, 금액을 빨리 넣기 위해서는 그 동그라미 3개씩 금액을 보면 1억 2,300만 원인데 동그라미가 3개씩 있는 거 있잖아요. 그 3개씩 빨리 넣는 방법이 키보드에 보면 우측 키패드에 숫자 키패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숫자가 있는 그 부분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천 단위로 동그라미 3개씩 이렇게 나와서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300만 원 넣고 싶을 때 1, 2, 3 치시고 플러스 키를 한번 누르면 동그라미 3개, 또한번 누르면 또 동그라미 3개가 나오죠. 이렇게 넣으시면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당좌예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알면 이제 빨리 이렇게 코드번호를 넣으면 되겠지만 코드번호 넣으면 제일 빠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한글로 2자를 쳐서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한글로 2자를 쳐서 넣으시고요. 타자가 빠르면 3글자까지 치시면 더 좋아요. 당좌라고 치시고 2글자 치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 있으면 고르고 넣으면 돼요. 1억 2천만 원인데 12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습니다. 금액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통예금 넣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겠죠? 예. 정기예금 넣고요. 5천만 원, 5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적금 159만 5원. 이런 경우는 이제 그대로 다 넣어야 되죠. 뭐 동그라미 3개씩 나오는 게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외상매출금하고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고요. 이 금액이 좌측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측에 그 외상매출금하고 대손충당금 우측에 금액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외상 매출금 5,600만 원. 이 외상 매출금 5,600만 원. 설명을 드리면, 이 외상 매출금 5,600만 원은, 이 5,600만 원 있죠? 결산 시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의 잔액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얼마냐? 보고서에서 말하라고 그러면 5,6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결산 시에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 100% 회수가 되면 좋은데 100% 회수가 안될것 같으면 회수가 안 된다는 말은 이제 대손을 의미하는 건데요. 거래처 파산 이런 걸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에 대비해서 혹시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놓은 게 있다면 그 해당되는 채권 밑에다가 바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5,600만 원 중에 425만 원은 지금 결산 시에 받을 수 없을 거다. 내년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600만 원에서 425만 원을 빼서 옆에다가 금액을 쓰게 되는데 이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수 가능액 장부 금액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서에 금액을 쓸때 이런 방식으로 금액란을 두 개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쓰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프로그램에서는 이 좌측 거두 개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두개 넣으면 우측에 있는 이 금액을 자동으로 이거 빼가지고요. 계산을 해서 토탈 합계를 냅니다. 다 넣어보시면 그걸 아실 겁니다. 한번 계속 이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메뉴 보죠. 예. 외상 매출원부터 넣어볼게요. 외상 금액을 5,600만 원 넣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넣기 위해서 대손 이렇게 넣습니다. 예, 대손 충당금은요, 채권별로 관리해 가기 때문에요. 채권별로 받아야 될 돈은 다 회수 불가능한 그 받아야 될 돈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대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당금이 다 채권별로 회수 가능액이 달라서 따로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참고로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빠른 입력 방법은 해당되는 채권 그 다음 번호가 그 채권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즉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기 때문에 109번이 바로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예, 받으러 오면 110번인데요. 예, 110번 받으러 오면 대손 충당금은 그래서 111번이 되는 겁니다. 예, 좌측에 있는 금액을 넣어요. 예. 받으러 오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11번 이렇게 돼요. 예, 받으러 오면 거. 예, 그 다음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넣고 계속 넣습니다. 200만 원 드실 때 2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제품 넣고요. 1050만 원 넣을 때10500 플러스. 그 다음에 온제로 넣고 350만 원 넣을 때3500 플러스. 그 다음에 제공품 700만 원 넣을 때7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제공품 다음에 이제 건물이 나오는데요. 이 건물도 대손 충당금 자료처럼 좌측과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상당히 유사한데요. 좌측에 있는 두 개를 넣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다가 이 건물 2억 4천이라고 써져 있는 이 데이터 있죠? 이건 이 건물의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을 얼마 했는지. 그 취득가액을 말하고요. 취득공과. 그 다음에 이거는 건물 매년 감가상각에서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걸 이렇게 빼가지고 옆에 이 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 건물의 장부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 입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좌측에 두 개를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빼서 우측 금액으로 해서 토탈 합계를 내게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이게 특성입니다. 예. 자, 그러면 넣으면 돼요. 건물 2억 4천.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대손 충당금처럼 감가라고 치시면 여러 개 뜹니다.
그 중에 참고를 보고 건물 거 고르면 되는데요. 이 번호로 넣고 싶으시다면 건물이 202번이기 때문에 그 다음 번호, 예, 그 다음 번호 203번이 건물의 감가 상각 누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계 장치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익도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207번으로 이게 한 번씩 입력을 해봐야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눈으로만 쭉 보시고 아난 공부 다 했다 이러신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안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숙달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숙달이. 그래서 숙달이 돼야 되는 것이므로 숙달을 위해서 숙달을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해당된 내용을 이렇게 다 넣으셨다면요. 우측에다가 부채하고 자본을 넣으시면 됩니다. 숫자를 넣고요. 밑에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서 이제 고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되면 고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9억 2,979만 7,957. 지문하고 일치돼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외상 매입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어음.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 다음 예수금.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은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 포함해서 물건을 팔거든요. 이 과세사업자는 그 부가세 받아둔 돈을 말합니다. 그냥 보고 넣으시면 돼요. 아직 기준값을 못 넣으신 분은 자료 넣는 게 목표죠. 예, 자료를 전부 다잘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동그라미 3개는 플러스 키를 이용해서 하시면 빠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넣을 때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전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충당금을 말하는데요. 제조부 직원들 거 1200만 원, 판매 관리비 쪽에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업하는 판매부서, 관리부서 사원들 거 80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퇴직이라고 쓰거나 퇴직급 이렇게 써갖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선택해요. 커서가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전산회계 1급은 회사가 제조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조 쪽에서 줘야 될그 퇴직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설정해 놓은 게 1200만 원이다. 이렇게 1200만 원 넣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판관비 쪽은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하거나 또는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해서 이 판관비 쪽 이동을 하셔야고요. 이 금액을 올라가 버리면 아래쪽 화살 그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 금액 날인데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키 금액 란에서 위로 올라가신 분 오른쪽 화살표 판관비에서 800만 원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본금을 넣고 맨 밑에 게 가장 중요한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넣으실 때는 프로그램의 특성인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넣은 거 봐보세요. 2월 이익잉여금. 이 계정 과목 보이시죠? 2월 이익잉여금. 중요합니다. 2월 이익잉여금. 그왜 그러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결산 시에 그 주식회사는요.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그 당기순이익을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기 순이익을 자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2월 돼서 넘어가 가지고 주주의 동의를 받는 순간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문제는 다음 연도에도 또 결산을 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됩니다.
전년도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당해 연도 미처분 이익여금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그 전년도 미처분 이익여금을 2월 이익여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그 미처분 이익여금은 프로그램 사용자는 반드시 2월 이익여금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중요 표시가 이제 필요합니다. 중요 표시하시고요. 그다음 다 입력이 끝나면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죠.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 그래서 차익이 없어야 되는 걸로. 그러면 입력이 완료되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입력을 해놓고 틀린 걸 수정하시오. 또는 누락된 것을 추가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드라움의 대손충당금이 입력이 안돼 있으면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삭제를 해볼게요. 예. 이렇게 없잖아요. 대손충당금이. 그러면 그걸 넣으실 때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이렇게 줄 삽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자산 쪽에 누락됐다 하면 자산은 맨 밑에다가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대손이라고 써갖고 바드럼의 대손충당금을 골라서 그 금액이 89만 원이죠? 89만 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나면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코드 번호 순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걸 받으러 밑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F12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하는 기능은 없어도 이렇게 정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